바람직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무엇일까? 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이성 선생님이라고 이 저의 정석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만들면 이성님이 올려주세요. 이건 근데 막 하더니 나중에는 스스로 자작 가사도 만드셨어. 고음 세 마리. 고음 세 마리에 맞춰서 녹아봐. 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아파하면 해답이 보여요. 학부모와 교사의 짬짬이 아이의 성장을 도와요. 한 올 함께 엮으면 든든한 울타리. 그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죠. 치면서 박수 불러보시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아파면 해답이 보여요. 거기까지 우리가 불러볼게요. 시작. 교사의 소통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합하면 대답이 보여요. 예.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머니, 부모님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애를 두고 선생님과 이 책 학부모 상담 119 책이 부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선생님 예.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의 기술. 예.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걸 방법을 우리도 모르고 그 학부모님도 몰랐던 거죠. 자, 읽어주시니까 선물 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저는 3월 첫날부터 개학하는 날부터 학부모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기 시작해요. 당신이 아이 왔자면 아이도 망가지고 교실도 망가진다. 그러나 어른들이 서로 짜면 애도 살고 엄마도 살고 담임도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3월 초부터 강력하게 하죠. 우리 괜찮죠?